어떡하지? 뭘 해야 되지? 도망칠 데가 어디 있어? 여기가 33층인데. 대표님이랑 욕실에서? 또 시작이네요, 오현주 씨? 뭡니까, 이건 또? 아침 11시에 일어나자마자 나랑 지금 뭘 하자고? 아니에요! 아니라니? 아이, 뭘 매번 해놓고 아니라고. 오지 마요. 오지 마요, 쏠 거니까. 하, 참 맥락이라고는 없는 여자네. 맥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서 맥락도 없이 뺨 때리고 맥락도 없이 강제 키스하고 또 맥락도 없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더니 이젠 또 맥락도 없이 옷을 벗고 맥락도 없이 총을 들이미네요. 알아요, 이해 안 가는 거. 나라도 이해 안 갈 것 같아요. 근데 저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. 무슨 사정? 움직이지 마요. 진짜 쏜다니까.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닌데. 싸봐요, 그럼. 진짜 쏜다니까요. 위험하다고요. 아이, 뭐 쏜다면서 걱정까지 해주고. 진짜 쏜다니까. 총알이 있어요, 쏘죠. 그것도 몰라요? 두고 봤죠? 배기 밑에 총까지 하는 여자가 깨어나면 어떻게 할지. 왜 이래요? 나도 이런 식 정말 싫어하니까 우리 빨리 대화로 타협 봅시다. 사실 내 질문이 100개쯤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만 대답하면 넘어갈게요. 그날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졌죠? 대답하지 않으면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. 너무하네. 언제는 뭐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때 언제고. 생명의 은인이죠, 물론. 그러니까 믿고 보내줬지. 먼저 약속을 어긴 건 오현주 씨 아닌가? 내 질문에 어떤 답도 안 하고 사라져버렸잖아요. 이제 약속을 지켜야죠. 난 두 달이 넘게 기다렸는데 신사적으로 깔끔하게. 인정하죠. 어떻게 사라졌어요, 그 안에서?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대답 안 하면 정말 경찰에 넘길 수밖에 없어요. 자, 곤란하면 다음 질문. 그날 왜 나를 때리고 나한테 키스했죠? 뭐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기다리죠. 그래야 사라질 수 있어서요. 뭐라고요? 해야 사라질 수 있어서. 뭘요? 키스를. 키스. 네. 키스를 해야 사라질 수 있다고요? 네.